네, 안녕하십니까. 제가 산책길을 하다가 연등을 보고 여기 절에 들어와 영상을 담아봤습니다. 연등의 뜻은 무엇일까 하고 여쭤봤습니다.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오시는 날그 연등을 다룬다고 합니다. 부처님 오시는 날 1300년도부터 연등을 달았다고 합니다. 난타라는 여자분이 부처님한테 등을 키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등을 살 수가 없어서 거지 행세를 하며 그리고 구걸을 해서 돈을 모아 기름도 사고 그리고 연등을 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부처님 오시는 날한달 전부터 연등을 달기 시작하는데요. 그한달 동안은 달아 있는 그 연등이 비바람과 또 모진 바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지만 꺼지는 불도 있겠죠. 그렇지만 그 난타라는 그 여자분께서 연등을 다는 불은 그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끝까지 부처님 오시는 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그 부처님께서 그 난타라는 여자분의 그 정성이 가득 담긴 기특한 그런 예쁜 마음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여자 난타분의 연등을 지켜주시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소원 성취를 이루도록 해주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던 것 같습니다. 누구나 다그 부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모든 가족과 그리고 주위의 모든 분들이 평화로웠으면 합니다. 그리고 연등은 가족들이 이제 하나하나 연등 안에 소원 성취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. 가족들의 건강과 그리고 모든 일이 잘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 가득히 부처님 오시는 날 이렇게 달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등을 달아 소원 성취를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옆에 그절 주변에 예쁜 꽃들도 있고요. 그리고 주변이 너무너무 깨끗해요. 그리고 인자하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딱 누워 계시는 거 보니까 정말